지난달 11월에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지 5년이 되었으며,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시점에 이 백두산 주변의 군발 지진과 폭발 징후들이 계속 보이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의 지진 발생 현황 지도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중국 신장과 시장 티벳, 그리고 쓰촨성 등에서 대부분의 지진들이 발생 중이지만, 지난달 11월부터는 중국 동북 삼성에서도 군발 지진과 동북 삼성 헬륨장성 우다렌치 화산 폭발로 생긴 라오웨이산과 포샤오산 화산 등에서 최근 활발한 마그마류 신호가 탐지되고 있으며, 하부에 있는 마그마가 상부로 충전될 때의 움직임이 있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인 헬륨장성 북부 화산 아래에서 이 거대한 마그마가 상부로 올라오는 등의 움직임이 포착돼 분출 우려가 발생했으며, 마그마가 대량으로 고여 있는 거대한 마그마류의 이두 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상부 마그마류는 마그마가 15% 정도 차 있다고 계산을 했는데, 이 기존 연구에 따르면 40%가 차면 화산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10세기쯤 거대한 분화를 일으켰던 백두산이 이 마그마와 연결될 수 있을 수 있다는 이 중국 지진국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즉, 화산 분출의 전 단계로서 마그마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마그마류는 이 지질 구조판이 이동하는 2차적인 멘틀 대류를 통해 이 백두산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백두산의 폭발을 일으키는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백두산 폭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입니다. 얼마 전 중국 지진국의 발표에 따르면, 2006년 이후에 2022년 11월, 까지의 이 백두산의 화산성 가스의 농도가 계속해서 높아졌으며 폭발 가능성을 경고하였습니다. 또한 이 백두산이 북한의 주요 핵실험장인 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이 100여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이 연쇄 폭발 우려가 크다고 이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얼마 전 중국 지진학자들이 일본의 지진 전문가들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이 백두산 폭발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것에 대하여 중국 내에서 이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일본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냐는 것입니다. 백두산 폭발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중국 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며칠 전 중국 내에서 일본 지진학자들의 백두산 폭발 위기 관련 정보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중국 내 목소리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면, 중국 내에서 백두산이 폭발할 염려가 전혀 없다는 주장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미 1990년대부터 중국의 지진 전문가들이 백두산을 정기적으로 관측을 계속 해오고 있으며, 과거 2002년 8월 백두산 천지 북쪽에서 이상현상이 감지된 후에 250건의 지진 기록이 있었으며, 이 백두산 천지도 이 붕괴 조짐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도 인정을 하겠지만, 하지만 그 후에 결국 현재 2022년 현재 백두산은 다시 고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백두산의 분화는 천년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휴화산이며 단기간에 백두산이 폭발, 분화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몇 개월 전인 8월 9일 백두산에서 발생을 했던 산사태는 빗물이 고여 바위가 물을 흡수하여 무거워지며 산사태가 난 것이고,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은 전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 백두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산사태 관련해서 중국 내 지진 전문가들과 중국인들도 걱정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5개월 전인 8월 달에 발생한 백두산 산사태에 대해서 아직도 12월 달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올 8월 백두산 산사태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이 백두산 장벽 폭포로 이어지는 이 통행로 근처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 관광객들이 긴급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중국과 일본의 의견들을 보면은 후지산에 대한 것을 중국인 지진학자들이 언급을 하면 일본인들이 인정을 안 하고 중국 백두산에 대해서 현재 그 한국이죠. 북한의 백두산에 대해서 일본의 지진학자들이 언급을 해도 이번에는 중국과 북한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아니 댓글들을 보면 확실히 기분 나빠합니다. 결국 제3자의 입장에서 이 객관적으로 사태 파악을 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이것은 결국 유럽과 미국 등의 이 전문가들의 의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3자인 이 유럽 지진학자들이 최근 백두산 폭발을 계속해서 경고하는 칼럼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무언가 백두산에 안 좋은 시그널이 최근 보여진다는 것이 사실일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지진과 화산 폭발은 분명히 전조현상이 있습니다. 이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에도 수많은 유럽 지진학자들이 이 동일본 대지진 발생 반년 전부터 경고를 해왔습니다. 이 지진은 지구의 활발한 지각 활동으로 이 지각판에 강한 에너지가 계속 축적이 되다가 그 에너지가 결국 견디지 못하면서 발생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힘이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지질학적으로 다양한 현상이 이 자연에서 목격이 되는데 그 현상이 바로 지진의 전조현상입니다. 이 급격한 지각의 움직임이나 경사의 변화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얼마 전 8월 9일에 이 백두산에서 발생했던 이 산사태 역시 이 전조현상이랑 매우 유사해서 이 중장기적으로 이 꾸준한 지속적인 관찰이 요구되며 GPS 측량이나 이 전파 레이저 측량 그리고 위성사진 판독 등으로 관측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최근 백두산 천지의 수위, 수온, 또 냄새 등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이 백두산 단층에 있던 가스가 갑자기 새어나오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에 이것은 분명히 이 백두산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백두산 인접지역인 동북삼성에서 계속해서 이 뱀떼가 출현하는 현상들이 자연재해를 감지한 이 동물들의 이상 증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백두산 인근에서 새떼가 갑자기 이동을 하였고 이 동물들이 갑자기 이상한 울음소리를 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또한 백두산 인근 동북삼성 길림성 이 바이산시에서 땅울림이 있었다는 이 주민들의 신고가 계속된 건 역시 단순한 땅울림이 아니고 무언가 땅속에 저주파 소리가 나온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산사태의 전조현상과 비슷하게 볼 수 있으며 이 산사태가 8월에 이어서 추가적인 현재까지 계속해서 백두산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